망치 있어, 망치. 계속 빗어줘야 돼요. 이리와, 이리와, 이리와. 저 키에 이게 넘는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 높이인데, 아무튼 뭐 제 저 견종 뭐 높이뛰기 나가야 되나. 오! 예전에 망치가 조금 퉁퉁이한테 예. 겁 없이 좀 덤볐어요. 서열 예전에 서열 싸움 하면서. 네. 근데 이제 그러다가 망치가 이제 퉁퉁이한테 조금 밀렸거든요. 제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. 예. 아, 얘들인가 보죠? 이야, 다들 그냥 간식 같네, 그냥. 아버님, 간식 좀 한번 들고 와서 한번 간식 한번 줘볼까요? 아, 예. 망치 같은 경우에는 퉁퉁이하고 왕자의 자리를 두고 다툼을 이루어진 거죠. 망치는 밀려난 거죠, 완전히.
그렇기 때문에 이 무리 속에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. 혼자만의 어떠한 욕구적인 걸 풀기 위해서 외부적으로 자꾸 이제 나가려고 해서 탈출을 하려고 하는 거고. 이 아이들이 내가 누군가를 입버릇을 했을 때 다른 아이들이 인내심을 가지고 자기 차례를 지켜야 된다라는 규칙을 가져가 줘야 돼요. 몽실이 기다려. 몽실이 기다려. 나의 차례가 올 거야. 차분하게 있으면 돼. 이렇게 이 아이들이 생각하게 되잖아요. 그러면서 이제 자리 싸움도 안 하게 되고 그 과정 속에서도 서열도 없어지게 돼요. 차례대로 그냥 하나씩 줘보세요. 내려가. 안 돼. 기다려. 선생님 좋아. 선생님 좋아. 명심이 좋아. 예전 같으면은 막 끼끼거리고 막 달라질 텐데 지금 응. 애들이 너무 차분한데. 다른 애들은 잘 오니까 망치만 신경 쓰세요. 망치 주시고. 쭉. 망치, 망치 와, 망치 와, 망치 와. 이렇게 자꾸, 자꾸. 다시. 앞으로 이제 애들을 버릇있는 애들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만 골라서 이제 교육을 나중에 이제 오셔가지고 우리 애들 팔콕이 좀 바뀐 모습도 구경하러 오세요. 그게 이제 그게 바람이네요.